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야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잘 왔구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직. 애들이 아직 학교 다니니까. 학자금 내고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제가 너무 그게 작년 말 KBS 연예대상에서 공로상 받으셨거든요. 제가 시상자였고 수상자로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상을 탁 공로상 배철수 딱 나왔어요. 2018 KBS 연예대상 공로상 배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철수 씨는 콘서트 7080을 통해서 지난 14년 동안 안정되고 차분한 진행 실력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아니 다들 이렇게 일어나 있으니까 무지하게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예. 앉으세요. 예, 편안하게. 그 아, 선배 말 진짜 잘 듣네. 근데 그 원래 공로상 이런 거 받으면 그 다음에 멋지게 은퇴해야 이게 괜찮은 건데 아 제가 애들이 아직 학생이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람이 결핍이 에너지거든 사실은. 뭔가 좀 꼭 필요한 게 있어야지. 그게 뭐 경제적인 결핍이 됐든 뭐 어떤 뭐 내면의 결핍이 됐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뭘 만들어낸다는 게. 우리 어머니께서 하여튼 80년대에 송골매가 좀 잘 나가고 막 이럴 때 내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 거지. 왜냐면 계속 음악 한다고 막 머리 기르고 돌아다니는데 얘가 언제까지 음악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야 넌 지금 돈 빨리 잘 모아가지고 작은 빌딩이라도 하나